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본작업의 문제 1번, 외부데이터 가져오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데이터 가져오기를 이용해서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 A1세부터 표시하겠습니다라고 A1세를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저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문제에서 봤더니 등록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 관리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또는 더블 클릭 하시고요. 안쪽 테이블 안에서는 회원 정보를 접수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합니다. 그 다음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요. 강사명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강자명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회원명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그 다음 수강료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수강변경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강좌 요일을 선택하시고요. 강사명, 강자명, 회원명, 수강료, 수강료 수강변경, 수강 그 다음에 강좌 요일. 그리고 나서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조건에서요. 강사명을 선택하시고 기보빈이거나 뭐뭐이거나 같다 김호빈을 선택합니다. 김호빈이거나 또는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퀄. 그 다음에 김유나를 선택합니다. 김유나 선택하시고요. 그래서 어, 첫 번째 조건을 지정하셨고요. 두 번째 수강 변경에 가셔서 영인행만을 대상 한다 같다, 영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첫 번째 정렬 기준에서요. 강사명을 선택하시고 어, 오름차순, 두 번째, 강자명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또세 번째 기준도 있습니다. 세 번째, 회원명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합니다. 강사명, 강자명, 그 다음에 회원명, 다운 버튼 누르시고요. 마침 버튼 누르신 다음에 표 형태로 A1세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A1세부터 시작해서요,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데이터가 가져왔는지,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어, 음, 첫 번째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면 되는데요. 고급 필터를 작성하기 위해서 조건부터 작성합니다. 강사명이 조, 조현지죠. 강사명 선택하시고요. 조현지를 선택합니다. 두개 데이터를 컨트롤 C, 그 다음에 표 위에 갔다가 컨트롤 V 합니다. 첫 번째 조건 작성하셨고요. 두 번째, 수강 변경이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 변경, 그 다음에 1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오셔서 컨트롤 V 합니다. 조연지 이거나 수강 변경이 1이라고, 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행을 다르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강좌 요일에 오셔서, 화 또는 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 함수식을, 함수를 사용하셔야 될것 같아서, 강자 요일이라고 쓰지 않고요. 그냥 임의로 요일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월 어, 함수를 이용해서요. OR 가로 열고 강자 요일이 있는 데이터가 화와 같습니까? 라고 선택 입력하시고요. 쉼표 다시 이사를 선택하시고 목과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네, 화, 목이라고 조건 작성하셨고요. 이제는 음, 이런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표 3에다가 데이터를 추출하실 건데요. 음, 영역에 작성하고 표 3에다가 강사명, 그 다음에 강자명, 강사명부터 복사할까요? 강사명, 그 다음에 강자명, 강자유일 회원명, 수강료, 수강변경, 컨트롤 C 눌러서 강사명 옆에다가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추출할 so, 필드명도 작성해 놓으셨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가셔서 고급을 클릭합니다. 우리는, 음, 현재 깜빡깜빡 하는 B3부터 H38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표 2를 참조합니다. So, 표 위쪽에 있는 데이터, 어, J3부터 KL, 아니 L5까지 선택하시고요 J3부터 L5까지 선택하시고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조금 전에 추출할 필드명 복사해 놓으셨던 J11부터 O11까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데이터가 쭉 추출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급 필터까지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어,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업하고 있는 옆에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를 클릭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때는 첫 번째 데이터 P4부터 I32까지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홈에 가셔서 어, 스타일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음, 강자 요일이 2일 이상이거나 라고 되어있습니다. 강자 요일에서 글자수, 랜 함수를 이용하셔가고요 글자수가 어, 하나, 그러니까 하나일 경우는 2일 이상이잖아요. 아니 그래서 글자수가 2개 이상인가라는 조건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접수일과 변경일 사이 차이 데이즈 360을 이용해서요. 접수일과 변경일의 차이 값을 구해서 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조건인데요. 두 가지 조건에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이퀄 5아랍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요. 그 다음 강자율이 일 이상입니까? 낸 입력하시고 가로 엽니다. 강자율이 입력된 이 자세를 선택하되 F4, F4 누르셔서요. 달러 2, 4로 바꿔주시고 그 값이 크거나 같다 2라고 입력합니다. 신표, 데이즈 360을 입력하시고요. 가로 여신 다음에 어, 접수일과 그 다음에 변경일, 신표, 변경일 아 근데 우리 그냥 신표하면 안되죠. 다시요. 데이즈 360에서 접수일을 선택하되 절대 참조가 되어 있잖아요. 기본적 조건부 서식에서 셀을 선택하면 그래서 F4, F4 누르셔서요. 어 달러 $I4로 바꿔주시고 변경일도 마찬가지로 F4, F4 누르셔서 달러 $H4로 바꿔주시고 신표 어 데이지 360 함수의 계산 방법에는 논리값은 false 혹은 생략하시오라고 되어있으니까 뒤에다 생략하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다 false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값이 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크거나 같다 5라고 입력하시고 바로를 닫습니다. So, 조건을 작성하셨다면 저희는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글꼴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꿉니다 표준색에 가셔서 파랑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서식이 들어가고요 혹시나 결과에 샵샵샵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열 너비를 조절하셔가지고요. 어, 그 날짜가 표시될 수 있도록 수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 계산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은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표1 영역에서요. 연이율과 수령 기간과 월 수령액을 이용해서 현재 가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IF와 PV와 ROUND 함수 모두를 사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출된 현재 가치가 1,500 이상 1,500만 원 이상이면 한도 금액 초과라고 표시하고요. 그 미만이면 현재 현재 가치를 표시하되 반올림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재 가치를 값을 구해 놓고 그다음 조건을 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V 함수부터 가도록 하겠는데요. 수식 탭에, 가시, 수식 탭에 가시면 재물한 함수가 있고요. 재무에 가셨을 때 함수에 PV에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투자의 현재 가치를 구합니다라는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첫 번째 레이트는 기간별 이자율을 이자율입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자율이 있는 연이율 c 3세를 선택하시고요. 그다음 수식을 옆으로 복사하셔야 되잖아요. 연이율의 위치는 현재 C3셀에 있습니다. 수식을 복사할 때마다 위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셔야만 항상 고정된 셀을 참조할 수 있고요. 연 5%입니다. 나누기 12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간입니다. 기간도 C4를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C4셀을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어,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은 12개월이죠. 곱하기 12를 합니다. 그 다음, 세번째 오셔서, PMT는 각 기간에 대한 지급액으로서 투자 기간 중에 변경될 수 없습니다. 라는 설명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현재, 각 기간마다. 네, 그래서 C5셀 PMT. 투자의 현재 가치를 구합니다. 그래서 PC5셀을 선택하시고요. 그다음 네 번째 오셔서는 미래 가치는 생략하실 거고요. 그다음 네, 마지막이에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PV 함수의 지불 시점, 지불 시점은 기말로 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투자 기축기 초에 지급 시에는 1로 설정하고 주기 말에 지급할 땐 0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을 누시면 르 현재 가치가 구해져 있는데 이 값이 음, 1,500만 원 이상입니까라고 조건을 주고자 합니다. 맨 앞에 이퀄 다음에다가 if 만약에 조금 전에 현재 가치를 피부 함수 통해서 구하셨는데요, 그 값이 1,500만 원 이상입니까라고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음,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 우리는 큰 따옴표 묶어서, 한도, 금액, 초과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음, 아까 구해놓은 값을요, 반올림해서 표시한대요. 그래서, 라운드 함수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반올림 할 거니까, 라운드 입력하신 다음에, PV를 통해서 구한 수식을 다시 한번 범위 정하셔서, 컨트롤 C, 라운드 함수 안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그 다음, 어, 조금, 라운드 함수 안에 숫자는 들어갔죠. pv 함수를 통해서 현재 가치가 들어갔고요. 신표. 반올림을 한, 하는데, 100단위에서 반올림해서 1000단위로 표시한대요. 1, 0 10, 100, 마이너스 3이라고 하죠. 1의 자리가 마이너스 1, 10의 자리가 마이너스 1, 100의 자리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리고 나서 if에 대한 가로 탔고요. 아, 라운드에 대한 가로 탔고요.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 주시면, 어, 1500만원 이상인 데이터만 한도금액 초과라고 나올 거고요. 나머지 데이터는 반올림해서 천원 단위로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함수 살펴보셨고, 두 번째입니다. 구분과 강자 요일을 이용해서, 구분과 강자 요일을 이용해서 표 3인가요? 표 3이 오른쪽인 가요. 오른쪽에 가서 어린이와 성인, 화요일과 목요일에 해당한 강자 개수를,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썸함수를 이용해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하라고 했는데요. 먼저 m10에다가 마우스 커서 갖다 놓으시고, e q u a 썸이라고 입력합니다. 개수를 구한다라고 하시면, 조건들만 두개 만족한 데이터가, 어, 곱하기, 어, 곱까 그러니까 곱해가지고 그 값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음, 어린이, 어린인지 성인인지 구분해 가서, B12부터 데이터가 있는 B38까지 선택합니다. 우리가 배열 수식을 작성해서 아래로 옆으로 복사하더라도 현재 범위 정한 영역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L12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되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하면 문제가 없지만 옆으로도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F4를 누르면 절대 참조, 다시 한번 누르면 행을 고정, 다시 한번 누르시면 열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 닫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 해서 가로 여시고요. 어, 강지, 강의 요일이 있는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그 데이터가 화요일과 같습니까? 라고 M11과 같습니까? 비교하되. F4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F4 누르셔서 1 1 행을 고정시킵니다. 가로 탔고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작성하셨고요. 두 번째 조건 작성하셨고요. 이 곱하기 역할이 뭐냐면 end 역할입니다. 둘다 만족할 때만 숫자 어, 1일 값이 출입값이 나와서 1, 1 곱하면 뭐가 나오죠? 1. 1일 값이 나온 것들을 sum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하면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제 마지막에 썸에 대한 가호를 닫으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한번 복사 오른쪽에도 수식을 복사하시면 목요일에 해당한 어린이와 성인까지 값을 구하실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표 2에서요. 표 2가 아래쪽에 있죠. 구분과 그 다음에 강의 요일과 이용해서 표3 영역에다 어, 표사아 아, 제가 이번 2번, 두 번째 문제 를 보고 있으니세 번째 문제 다시 볼게요. 강사 명가, 강사 명가, 그 다음에 등록, 그 다음 강사료를 이용해서요 표 사에다가요 강사 명별 강사료의 평균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커서를 M 2 0에 갖다 놓으실 거고요. 배열 수식입니다. equal 이퀄 에버레이지 평균을 구할 겁니다. 에버레이지 함수 입력하시고요. IF 함수 입력하겠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IF 함수 입력하시되 첫 번째 조건은 강사명이 같아야 되겠죠. 강사명의 데이터가 있는 영역을 선택합니다. D12부터 쭉 D38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데이터가 바로 왼쪽에 있는 강사명과 같습니까? L20과 같습니까? 라고 지정하시고요. 신표. 그 다음, 강사 명별로 등록일이 5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곱하기 연산자를 이용하셔가지고, 엔드 역할을 나열하셔도 되고요. 또는 if 한 번을 더 사용하셔가지고요. 위쪽에 등록에 가서 g12부터 g38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달입니다. 그 다음 그 값이 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크다, 같다, 5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강사료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강사료가 있는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F3 눌러서 절대 참조 if에 대한 가로 한 번, 두번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 에버지에 대한 가로 닫아주시고 배열 수식이니까 Ctrl Shift e n 눌러서 완성하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풀을 한번 사용하신다면 여기에다가 가로로 묶어서 이제 지금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 풀을 한 번만 사용해서 구하신다면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 가로로 묶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다음 마지막에 가서 가로 하나만 지워주시면 되겠죠. 이프를한번 사용한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컨트롤 e 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신 다음 아래로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네 번째입니다. 표 5에다가 값을 구하실 거고요 강자명과 그다음에 등록을 이용해서 조정 인원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n 3 1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시고요. 으 조정 인원에 구하는 시계문제에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음, 입력하기에서 이퀄 등록 도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 등록을 도하려면 우선은 음, 추가 강좌명 이퀄 먼저 입력하시고요. 문제 대시된 인덱스 함수부터 갈까요? 조정 인원은 등록 플러스 추가 등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 2에 등록이 8이고 등록이 8이고 표 5에 추가 등록이 2이면 조정 인원은 10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요 각각의 강자명에 해당된 등록 인원을 찾아가지고 추가 등록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등록을 찾기 위해서 인덱스 함수 입력하시고요 우리가 찾을 데이터는 등록에 가서 값을 가져겠습니다라고. 오 G12부터 아래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영역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 f 4 눌러서 절대 참조 인덱스 함수는 첫 번째가 배열 범위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행의 위치를 구하는데 행은 매치 함수를 통해서 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MATCH라고 입력하시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파티 요리에 해당한 데이터의 등록 자료를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파티 요리가 있는 L31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파티 요리가 몇 번째 행에 있는지를 구하기 위해서 강자명에 가서 파티 요리의 위치를 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C12부터 C38에 가서 첫 번째 하나 둘셋넷 다섯 쑥가가지고요 이 쪽에 파티 요리가 몇 번째 있습니다라는 위치값을 구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 를 사용하신 거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 매치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 인덱스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 엔터 누르시면요. 파티 요리가 등록이 몇명 했냐면 파티 요리가 등록이 8명했습니다. 또 아래로 수식을 복사했나요? 한번쭉 내려봤을 때 플루트하고 뜨개방 한번 볼까요? 플루트하고 뜨개방에 10명, 그 다음 플루트는 5명, 그래서 50, 예, 마켓 값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등록 데이터 된 값을 찾아왔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추가 등록만 더해줍니다. M31을 도해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조정인원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o, 네 번째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사용자 정의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업하는 표2에다가 접수율을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또는 Alt키 누른 상태에서 F11을 누르셔도 되고요. 삽입에 가셔서 우리는 모두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에 제시된 public function 그다음 이름을 fn 접수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은 값은 정원가 아, 접수일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은 값은 정원가 등록입니다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if 만약에요 접수 어, 등록이 0이면 if 만약에 등록, 입력받은 값의 등록이 0이라면, then, 그 저희는 FN 접수일에다가,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 등록 미달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큰 따옴표 묶어서, 등록 미달. 그 다음 두 번째, 어, 등록과 정원이 같으면, if, else if, 등록과 정원이 같으면. 된 네, 저희는 fn 접수율에다가 등록 완료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등록이 정원보다 크면 다시 else if 등록이 크다. 정원보다. 그렇다면 된 네, 저희는 fn 접수율에다가 등록 초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음,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S라고 입력하시고요. FN 접수율에다가 등록 나누기 정원으로 표시한대요. 등록 나누기 정원이라고 표시합니다. 이제 if 구문을 닫겠습니다라고 엔드 d i 구문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이 0이면 등록 미달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같다면 등록 완료라고 표시할 거고요. 크다면 등록 초과. 나머지 경우는 등록 나누기 정원을, 어, 나눈 값을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입력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J12세 선택하신 다음 계산 작업에 함수 삽입을 클릭합니다. 범주 선택에서요,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시고요, FN 접수율을 선택하시고 확인, 정원, 그 다음에 등록, 확인 버튼 누르시면 접수율이 9에서 표시가 되고요, 아까 0일 때 또는 같을 때, 클때 각각에 해당한 값들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본과 계산 작업을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출문제의 분석작업과 기타작업을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 피버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표시할 위치 먼저 확인하시면요. B10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10셀을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저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등록 관리라는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안쪽 테이블에서 2월 회원 접수 현황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문제 제시된 테이, 어, 필드를 가져오시는데요. 중분류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강자명, 강사명, 그다음 수강료입니다. 수강료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수강변경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회원명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강좌 요일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중분류, 강좌명, 강사명, 수강료, 수강변경, 회원명, 강좌 요일. 가져오셨다면 다음을 누르시고요. 어, 수강변경의 영인행만을 이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피버탭을 보통 다음, 다음 누르시는데요. 지금처럼 조건이 있을 때 필터에서 조건을 지정하셔야 합니다. 수강변경에 오셔서요. 같습니까? 0이라고 입력합니다. 조건은 수강변경이 0에 해당한 데이터만 가지고 어, 활용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다음을 누릅니다. 이제 정렬해서 다음 누르시고요. 마침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피벗테이블 보고서 형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피벗테이블 보고서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오른쪽에 필드 목록을 참조하셔서요.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배치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문제도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강좌 요리를 열에다 갖다 놓으시고 행에다가 중분류를 갖다 놓으시고 값에다가 회원명의 개수와 그 다음에 수강료의 합계를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 강좌 요일, 그다음에 중 분류, 그다음 회원명, 수강료 갖다 놓으셨습니다. 안쪽에 어, 필드명을 표시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는 그림을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필드명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셔서 디자인에 가셔서 테이블 형식으로 클릭하셔 가지고요. 필드명 표시 해 놓으시고요. 다음은 강좌 요일에 대해서 그룹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월, 수, 금을 선택하는데 월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수요일 선택하시고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금요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합니다. 다시 화요일과 목요일을 네, 처음에 화요일 선택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목요일 선택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선택합니다. 그다음 그룹 작성하셨고요. 다음은 음, 비율 필드는 수강료 필드를 추가하여 이름을 비율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 하나 를 계산 필드를 추가하기 위해서요, 우리 위쪽에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시면 옵션에 계산에 그다음 필드 항목 및 직합을 클릭합니다. 계산 필드 추가하셔가지고요, 이름은 비율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아래쪽에 오셔서 수강료를 더블 클릭합니다. 추가 확인 버튼 누르시고 닫으시고요. 다시 어, 합계 비율이라고 표시된 부분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값 필드 설정 클릭합니다. 그 다음 값 표시 형식에 가셔서요 우리는 총합계 비율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총합계 비율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네. 그래서 계산 필드를 이용해서요. 문제 추가하려고 하는 어, 필드 하나를, 비율이라는 필드 하나를 추가하셨고요. 이제 작성한 피버 테이블에 대한 자동 서식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안쪽에 커서 두시고요. 자동 서식에 가셔서요. 어, 보고서 6번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셨던 그림을 참조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제시된 그림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윤곽기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곽기호를 표시하지 않도록 피버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피버테이블 도구에 옵션에 가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셔갖고 표시된 거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첫 번째 피벗 테이블 문제 작성하셨고요. 그룹 1, 그룹 2에 대한 뭐 수정하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분석 작업 두 번째 매크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 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우리 상태 표시줄에 새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감옥 수강료 할인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행과 열이 교체하는 지점에다가 아니, 수강료부터 먼저 계산할까요? D7셀에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음, 수강료 D4 곱하기 그 다음 감옥수 D5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 D6셀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릅니다. 이제는 C12셀을 선택하시고요. 이콜 입력하신 다음에 수강요 조금 전에 계산하셨던 D7셀을 선택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다음은 C12부터 J18셀까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우리 가상분석의 데이터표라고 있습니다. 행은 감옥수를 얘기합니다. 감옥은 D5에다가 열은 할인율을 얘기합니다. D6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제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라고 우리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나 상대 표시줄에 있는 기록 중지를 클릭합니다.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시면 기본 도형에 모서리가 접힌 도형이 있습니다. 접힌 도형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위치를 F4부터 F4부터 G6셀까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 도형에다가 수강료 할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다음 입력한 도형에 대해서 채우기 색을 자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도형 채우기 가셔서 표준색에서 자주 선택하시고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기 위해서요, 우리 홈에 가셔서 맞춤에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텍스트를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연결하기 위해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매크로 지정 클릭하시고요, 연결하실 매크로는 감옥 수강료 할인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매크로를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두 번째 매크로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타 작업에서는 차트를 수정하는 문제이고요. 현재 작성된 차트에다가 2, 음, 3부터 2, 8 영역 데이터를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2, 3부터 2, 8까지 선택하고 컨트롤 C 차트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V 합니다. 그 다음 추가된 합계 계열. 바깥쪽에 있는 합계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합니다. 네, 그 다음 어, 추가된 어, 레이블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빨간색으로 바꾸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추가하셨던 데이터 레이블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굵게 글자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 다시 이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요, 값, 어, 데이터도 추가하셨고, 값도 추가해서 서식까지 바꾸셨고요. 두 번째 차트의 첫째 조각의 각을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안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갑니다. 첫째 조각의 각을 15로 바꾸시고요. 도넛의 구멍 크기를 20으로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20%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닫기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 작업하셨고, 이제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시면 차트 제목의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위쪽에다가 분야별 등록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분야별 등록 현황. 그래서 차트 제목 입력하셨고요. 다음, 입력한 차트 제목에 대한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문제에서 차트 제목에 대한 서식은 글꼴 크기를 14라고 되어 있고요. 테두리에 그림자를 넣으라고 했고요. 그림자는 조금 이따 넣을게요. 채우기 색깔을 흰색으로 하라고 했고요. 테두리 색은 실선. 그냥 자동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효과를 지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제목 서식에 갑니다. 그 다음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선택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탁기 버튼 누르시면 차트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 네 번째, 범내 위치를 아래쪽에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범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범내 서식에서 아래쪽 선택하거나 레이아웃에 가셔서 범내에서 아래쪽에 범내 표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차트 영역입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테두리 스타일의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요. 그림자에 가셔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선택하시고 닫기를 클릭하시면 차트에 대한 다섯 가지 서식 작업하셨고,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셨던 그림과 비교하셔서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기타 작업 두 번째 우리 프로시저 작성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강 인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나오라고 했습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고요. 수강 인원 등록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합니다. 안쪽에다가 수강 인원 등록 화면을 보여 주세요라고 점 쇼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다음 왼쪽에서 폼에 가셔서요. 수강 인원 등록 화면을 선택하시고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개체에서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라이즈 입력 선택하신 다음에 초기화되면 COB 분류에다가 외국어, 취미, 컴퓨터 수노 데이터를 추가라고 했습니다. 5점, add 아이템 사용하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위드 부문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다가요. COB 분류 앞에다가 위드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엔터, 그 다음 점, add 아이템 이제부터 나열하시면 됩니다. 외국어. 점 애드 아이템 취미. 점 d 드 t 이 m 컴퓨터라고 입력합니다. 그다음 이드 구문을 닫아 주시면 되고요. 드 네. 네, 초기화 작업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두 번째 현재 화면에서요. 음, 수강인원 등록폼에서 분류가 선택이 되면, 분류를 선택하면 외국어를 선택하면 음, 리스트 강좌의 L5부터 오른쪽에 데이터, 어, L8, L8부터 52 영역, 또 취미를 선택하면 영역이 다르게, 컴퓨터 선택하면 영역이 다르게 이 폼에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보여달라고 어,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위쪽 개체에 가셔서요. COB 분류를 선택합니다. 조금 전에 추가해 놓으셨던 COB 분류를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셀렉트 케이스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셀렉트 케이스 선택은 이제 COB 분류를 선택하면 달라지겠죠. 첫 번째 케이스가 외국어를 선택했다 럴 경우에 리스트 list 강자에다가 로소스 연결할 데이터는 l8부터 52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외국어가 아닌 취미를 선택하면 저희는 l13부터 522까지 다시 세 번째 케이스는 컴퓨터를 선택하면 L23부터 524까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셀렉트 구문을 닫겠습니다라고 엔드 셀렉트라고 입력합니다. 그럼 두 번째 작업하셨고요. 창을 한번 닫아 본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외국어 두 번째 취미 세 번째 컴퓨터. 맞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이제는 이렇게 이제 분류 선택하시고, 안에 쪽에 리스트 강제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수강인원 입력하시면, 실제 엑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되잖아요. 기준 셀은 B5 셀이 기준이 됩니다. B5 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가 바로 위에 표가, 1, 표 1이라는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는 2입니다. 이 그러면 6행에다 데이터를 입력할 겁니다. 플러스 얼마 하면 될까요? 이에세 개랑 새롭게 입력할 데이터에서 6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4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행의 개수를 기억, 행의 위치를 기억할 변수 i 안에다가는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 플러스 4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분류해서 선택한 데이터는 두 번째 b열에 입력할 거니까 두 번째 열이 될 거고요. 강자명은 이제 어 강자명은 오른쪽에서 데이터를 가져오셔야 합니다. 오른쪽 이쪽에 참조하는 표에서 가져오시면 되는데, 잠시 창을 닫아볼게요. 음, 내가 분류해서 선택을 했을 때, 강자명은 여기서 가져오실 겁니다. 찾아서 가져오실 건데요. 음, 우리 열을 카운트 해야 되는데, A, B, C, D까지가 4구요. 2가 5가 되겠죠. 5, 6, 7, 8, 9, 10, 11, 12. 여기가 12입니다. 12번째 열, 13번째 열, 강좌요일은 14번째 열, 그다음 15번째 각각 데이터 열의 위치에서 가둘 거고요. 그 다음에, 음, 외국어를 선택했을 때 위치, 취미를 선택했을 때 위치, 컴퓨터를 선택했을 때 위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창을 한번 띄워볼게요. 여기에서 제가요, 분류해서 외국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외국어를 선택했다면, 이제 외국어 안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음, 일본어 초급을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선택한다 하면, 여기 안에서, 어, 선택, 리스트 강좌에 선택한 값의 위치 값은, 리스트 인덱스를 통해서 구한 값은 무조건 첫 번째 선택하면 뭐가 되죠? 0이 됩니다. 첫 번째 선택하면 0, 얘는 1, 2, 3, 4가 됩니다. 그럼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외국어가 있는 첫 번째 데이터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쭉 따라갔더니 어디 있어요? 여덟 번째 열에 있습니다. 내가 외국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했을 때 값이 0이니까 플러스 8을 하면 음아 외국어 선택한 값이 0 플러스 8하니까 첫 번째 데이터구나. 만약에 두 번째 선택하면 1 더하기 8을 하니까 두 번째 아홉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중국어 심화를 선택하면 2도하기 8라니까 열번째서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아, 그럼 외국어는 쉽게 해결이 됐습니다. 다시, 어, 취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취미는요, 취미는 내가 첫 번째 선택하면 0이 나옵니다. 근데 0인데, 취미의 첫 번째 데이터가 어디에 있어요? 13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3을 해야 됩니다. 분류해서 취미를 선택하고, 그 다음 항목에서 선택한 값에다가, 플러스 13을 해야만 취미에 해당한 데이터. 두 번째 선택함 1 더하기 13하니까 14, 14, 15, 16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오겠죠. 다시 컴퓨터를 선택했습니다. 컴퓨터에 와서 첫 번째 선택한다면 컴퓨터의 첫 번째 데이터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23에 있습니다. 그래서 0, 첫 번째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속성이 0이고요. 플러스 23을 해야만 23번째 행에 가서 컴퓨터 데이터를 찾아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돌아가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cmd 등록을 클릭하면 실제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변수는 i라고 잡는다면 range 기준 셀이 b5셀을 기준으로 current region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를 한 다음에 플러스 아까 어, 4를 한다고 했습니다. l 셀 s 아이, 에다가 sales, 어, 어, 몇 번째, 열두 번째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요. 여기에 행의 위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외국어를 선택했을 때, 취미를 선택했을 때, 또는 음, 컴퓨터를 선택했을 때. 그 값을 기억할 변수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iRow라고 입력하고요. iRow라는 변수로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if, 만약에, 우리가 음, COB 분류에서 외국어를 선택했다면, then 저희는 I로에다가 값을 리스트 아래쪽에 목록에서 뭔가를 선택하겠죠. 거기에서 첫 번째 걸 선택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걸 선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걸 선택한다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의 값이 0이라고 나오고, 외국어는 여덟 번째 행이 첫 번째 행이기 때문에 플러스 8을 합니다. 다시 else if. 똑같이 좀 복사해서 온다면, 외국어가 아닌 취미를 선택한다면, 취미는 첫 번째 데이터의 위치가 13번째 있습니다. 플러스 3을 할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s if 입력해도 되고요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컴퓨터라고 전제를 하면 되겠죠. 23번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3번째 행을 넣으시고, end if로 탔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어요. 두번째. 어, 사실 두번째 열에는 cob 분류해서 선택한 값을 쉽게 넣을 수있고요그다 세번째부터 지정한다면, 세번째는 sales. i 이롭마1 2번째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1 3번째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1 4번째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1 5번째 있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나머지 정원에 대해서는요. 셀즈 i,7은 직접 입력하는 데이터를 넣으실 거니까요. txt 정원에 있는 값을 넣겠습니다라고 점 밸류라고 넣습니다. 다음 셀즈 i,8은요. 8은 셀즈 i,7에 있는 값 곱하기 셀즈 i,6에 있는 값을 곱해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입력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신 다음에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가 강사명, 강 아, 강자명, 강사명 순서대로죠. 강자 요일 수강료 다시 추가 등록 인원은 폼에서 입력하실 거고요. 수강 등록 인원 여기서 입력할 거고 총 수강료만 강사료 수강료 곱하기 인원을 곱해 가지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먼저 외국어에 3명첫 번째 걸 선택하고 등록 버튼 누르시고 닫기 한번 눌러 보면. 네. 외국어의 첫 번째, 일본어 초구, 최 지수, 월요일 6만원이고, 3명이니까 18만원입니다. 다시 컴퓨터를 한번 선택, 아 뭐, 치밀 한번 선택해 보고, 두 번째, 5명 입력하고, 등록버튼 누르시면, 어, 두 번째 해당한 요술 풍선에 해당한 데이터가 찾아다가 표시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분석과 기타 작업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